전 혹시나 변호사님이 한국에 남으시나 했어요. 쉬어요. 쉬어요. 이 나라에 큰 미련 없습니다. 빨리 떠나고 싶어요. 차갑게 남겨진 예, 뭐 가셔야죠. 변호사님 인생이 있으니까요. 직접 사람 죽여본 적 있으면 인연 끊게요. 그것보다는 그냥 저 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. 그러나 빛바랜 신문 속에 박제되어 있는 사람처럼요.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. 전쟁과 그림은 멀리서 봐야 좋아요.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나도요. 거기서 계속 변호사님 생각만 했어요. 변호사님.